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자, 이동, 들삼재, 서류, 금전, 사회활동. 이것 때문에 상담한다는데 맞아요? 내용이? 네, 그 중에 금전적인 게 개인적으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혹시, 네. 나 이름 쓰고 이거 딱 보는 순간, 진짜 한쪽 저 패고 싶다. 왜 그러지? 피디쌤, 나 빙의고 됐나봐. 왜 그래? 아니, 그냥 막 이랬지. 아유, 정말, 네가 내 남동생이면 진짜 한 대 까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생겨. 이렇게만 봐도 벌써 그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 썼잖아. 이수영, 이렇게 생년월일 쓰고, 이동, 들어오는 삼재, 서류, 금전, 사회활동, 이게 이제 너의 문제다. 저는 먼저 쓰고 확인을 하는 습성이 있어서 내 눈에는 백수야 직업이 네 지금은 지금은이 아니라 좀 오래됐어 백수한 지가 네 좀 되긴 했는데요 지금도 백수인 상태 그러니까 자 직업은 백수로 나왔는데 자 이동이 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직장 직업 내지는 이사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본인이 변동수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있던 것도 다 놓고 쫓겨나야 되는 게 지금 자기 운이야. 아, 안 그래도 요새 그거 보는데 계속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초쯤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직업적인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 자 내가 있는 곳에서도 모든 거를 털고 내려놓고 빈손으로 빈깡통이 돼서 몸만 쫓겨나오듯이 나와야 되는 현실이고 지금 상태가 내가 여기 서류라고 썼잖아 이 네. 서류가 뭐냐면 관제, 세금, 대출, 이력서, 대출이 들어와 대출이 들어와서 내가 무언가 뭐 100만 원이 됐든 카드론이 됐든 뭐가 됐든 돈을 돌려야 되고 위에 돌 빼갖고 밑에 돌 메꾸고 밑에 돌 빼갖고 윗돌 메꿔서 정말 간신히 간신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인데 지금 이민연이 삼재야. 아 올해가요? 저기 아무 개념이 없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어? 더 힘들어진다는 말씀. 그럼 좋아지겠니? 저한테 막 패고 싶다. 아, 우리 정신 좀 챙겨봐. 너 심각해. 지금 넋 빠졌다 이래. 너 혹시 나간 사람처럼 뭔가에 집중이 안 되고 엄한 데에 유혹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마약 예진 뭐 알약 같은 것도 있잖아. 향정신성 이런 거 아니면 도박, 게임, 여자, 술 이런 식으로 향락 이해해? 네. 유흥이나 향락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에 내가 영혼이 뺏겨버려 있는 거야. 뭐야 여기 해당하는 거에 뭐에 네가 맛이 갔니?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좀 건전한 게 게임. 게임이 건전해? 네 근데 그래도 뭐 남들한테 피해는 안 끼치고 생각은 해가지고 아니 네. 게임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취미잖니 근데 이 게임을 적당히 하면 좋은데 지금 얘기하는데 은연 중에 뭐 그래도 이 중에 게임이 제일 뭐 타인한테 민폐도 안 준다는데 네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어떠한 구성원의 역할을 하지 않함으로 인해서 너의 가족 너의 친구, 너의 주변의 인물들이 너하고 단절이잖아. 근데 단절이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민폐 안 주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지금 사고력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 같아. 안 그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원래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네, 근데 게임에
친구가 하는 게임을 그냥 따라서 시작했는데 뭐 용돈 벌이도 된다 해서. 벌었어? 처음에는 좀 운이 좋아서 이제 아이템이 비싼 것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그래도 부업처럼 하면서 그때가 이제 취준생 때부터 했던 건데, 결국에는 뭐 지금 취업도 못한 상황이고, 근데 그 뒤에 이제 계속 운 좋게 이렇게 아이템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돈을 쓰기 시작했죠.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돈을 이렇게 사이버 머니처럼 해갖고 그걸 이제 구매하는 거야? 환전하면은 이제 현금처럼 이제 사용하는 거래를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그게 꽤 생각보다 쏠쏠하길래 아 이걸로 처음에 해도 벌 때는 얼마 벌었는데? 그래도 월300 정도는 그몇 달간 정도면은 뭐 초보용 정도는 벌었어. 네네네 그러니까 간땡이가 부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더 투자를 하면서 이제 아 내가 시간을 쓰고 뭐 투자를 하는 만큼 이제 또더 들어오겠다 싶어서 욕심이 났지? 네, 욕심이 좀 많이 났고. 여기서 좀만 더 하면 500도 되고, 600도 되고, 1000도 되고, 또 투자를 하면은 뭐 무기 한 번에 뭘 쓰고, 뭐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점수를 뭐 모아서 되고 막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제가 하도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식에서 더 투자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부모님하고 그때 마찰이 많았죠.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거 갖고 이제 엄청 지적을 직장도 하시니까. 안 나가, 밤에 잠도 안 자, 제때 먹지도 않았을 거고, 방구석에 컴퓨터 책상 앞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을 거고, 거의 폐인 수준으로 씻지도 않고, 그리고 처박혀서 씻을 이유가 없지, 나가지도 않으니까, 어? 주변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좀안 만나게 되고 부모님하고도 마찰 생기니까 또 나와 살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중반 미쳤구나. 중반부터 그랬고 근데 이게 점점 되지도 않고 뭐 근데 이제 와서 회수를 하기에는 잘 돼봤자 한10% 정도 회수라는 회수금이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무기를 팔거나 네네 제가 그런 투자한 거를 거지. 그러니까 제가 대출금까지 해서 2천 좀 넘게 이제 나갔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 대출, 네 서류에 대출이 거의 있는데 네 얼마 받으셨어? 그때 이제 2,500 정도 받았는데 남은 게 2천 조금 넘는 2,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아직 빚이 남았다는 거잖아. 너뭐할 거니? 2천만 원을 어떻게 갚을 거니? 이게 시세가 오르기를 지금은 바라고 있는데 제가 이게 못 오르고 부동산이야? 있거든요. 시세 오르기 바라게? 나 진짜 어이없다. 아니, 한참 젊은 나이에 콧구멍 바람 쐬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너 여자는 있어? 없지? 여자친구도 그때 헤어졌죠, 이제. 온리 게임 하시느라 연애도 안 하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해보려고 주변 사람도 안 만나고 여자친구도 헤어지고 가족하고도 좀 떨어져 보고 했는데 아우, 연기 진다, 씨. 야, 넌 진짜 욕을 개같이 먹어야겠다. 지금 나이 31에 2천만 원이 적금 통장에 있어도 시원찮은 세상이야. 거기에 제일 크나큰 건난 직업이 없어. 내가 뭐라 그랬냐. 너는 마약이 됐든 향 정신성이 됐든 도박이 됐든 게임이 됐든 여자 술이 됐든 유흥과 향락에 내가 잠시 잠깐 정신줄을 놔야 되는 시절이 27, 8, 9, 30이 라인이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방구석에 처박혀서, 응? 모니터 화면 보면서 눈동자 안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날아가면서 이 시력이 나빠지면서 너는 그런 시절을 그렇게 보내버린 거야. 내 눈에는 너 고치기 힘들어, 털기 힘들어. 그 얘기를 해줄게. 선생님이 저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게임을 안 할지 할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냐. 섭섭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정확히 일러주면 첫 번째 이유. 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했어. 두 번째. 나고자 같은 게 돼버린 거야. 도태되어 버렸어. 네 또래, 네 친구들은 열심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뭔가라도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지. 나는 그게 없어.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사태야.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는 애들도 취직하기 힘든 세상에. 나는 경력도 없고, 사회의 적응도가 떨어지고,
그동안에 좋은 친구들, 동창들, 동기들 다 안면 까고 살다가 2년 돼갖고 31 나이 먹어서 장가간 친구도 있을 거고, 거기에 어른으로서 상투 머리 틀고 있는데 너는 할게 없어. 하지만 이동은 떴기 때문에 빈손으로 털고 나오든, 내가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정말 배달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돈 없어. 나 지금 이자 낼돈 없고, 부금 아무튼 대출 원금을 갚을, 그게 이렇게 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요? 지금 또 대출받을 때 이제 그래도 이자가 최대한 다달이 나가는 게 적게 받으려고 60개월을 잡고 받았거든요. 못했죠. 그때는 그냥 생각 안 하고 60개월로 해주세요 해서 했는데 앞으로 5년을 나간다고 생각해보니까 또 그냥 막막하고. 그리고 그 5년 동안 제 날짜에 정확하게 지불을 하고 갚아야 본인의 신용도가 안 떨어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신용이 있어야 나가서 대출도 하고 주택도 살수 있고 장가도 가고 하잖아요. 지금 나는 직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권유하고 싶은 건, 하다못해 지금 직장 자리가 선뜻 안 나와. 누가 뭐 대한민국에서 오세요. 당신 한 달에 몇백만 원줄 테니까 취직하세요. 그런 일자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알바라도 하세요. 응?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 이씨 집안에는 묵은 상문도 타고 있고요. 이 집에는 산소를 만진 경력이 있어요. 요 산소탈은 5년, 10년, 30년 전 것도 안 풀면 나와요. 그두 개의 부분에 플러스 너는 삼재팔란이 시작이 됐고, 들삼재. 응? 그리고 나서 인간 고락. 인간 고락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치이는 거야. 너는 친구로 인해서 게임을 알게 됐고, 친구로 인해서 하면서 내가 지금 빚도 졌지. 근데 지금 한 해, 이민연에는 사람으로 또 쳐야 돼. 내가 취직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금전의 재물의 운을 보면 바닥을 친다. 내가 아까 빈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죠. 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져 있는데, 너희 윗대에 엄마한테 가서 우리 집에 옛날에 이렇게 노름하고 일안 하고 한량으로 놀던,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냐? 제가 알기로 되어 있어서 작은 외할아버지로. 할아버지 때로 나왔거든 나는. 그러니까 2대지 너한테는. 아버지 엄마 1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2대.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한량이라 그래. 이러한 조상이 보이고 있어요, 내 눈에는. 그러니까 너의 나약한 심성도 한몫을 했지만, 나한테 왕래하고 바람을 일으키던 나의 윗대 조상의 DNA도 흐른다는 거야. 한량바람, 그렇게 놀고 먹고 기집질하고 옛날로 따지면. 그리고 윗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두 명이야, 니네 집에. 알아? 그거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두 명이란 건뭐 죽었던, 아니면 첩을 들였던, 응? 장가를 그러니까 마누라가 둘인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엄마한테 상문 묻고 산소탈 묻고, 할아버지 플러스 할머니가 두 명이야.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이렇게 이게 내가 쪽으로 두개다 있어요. 친가 쪽으로도. 친가에도 있고 외가에도 있기 때문에 한 대수, 그러니까 여기가 2대면 여기는 3대, 이런 식으로 대수가 하나씩 건너뛴 것뿐이지. 아버지 쪽에도 있고 엄마 쪽에도 있고, 이 바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당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네가 이게 심약한 부분이 있어요. 심약하다는 게꼭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사주에 보면 신약이야. 신강이라는 게 있고 신약이 있어. 신기가 있지만 강하게 있는 애들은 내 직성에 강해서 내 고집대로 가. 근데 너는
약하기 때문에 신기, 신감을, 이건 이제 식스센스, 무당된다는 소리가 아니야. 조상의 바람에 노출이 돼서 이렇게 흔들리기는 하지만 내 줏대가 강한 애들은, 신강이 있는 애들은 자기가 밀어붙여 극복이 되는데 너는 너의 힘으로만큼은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그래서 타고난 팔자에 너는 신약, 약하다고. 이것도 있지만 여기에 내 운에서 도박, 어떠한 여자, 술, 게임 뭐 이런 것도 윗대 조상의 주력도 있고 산소를 만진 주력도 있고 거기에 상문까지 타고 있고. 근데 어떻게 네가 편안해? 거기에 삼재야. 정신 차려서 내가 다시 사회생활을 해야겠다 하는데 이미 내 정신 상태가 썩어버렸다, 시들었다, 병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없고 내가 다시 사회생활을 뭐 월급, 쥐꼬리만한 월급에 내가 다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대출금 갚아야 되고 부모님 알면 난리 나고 다 알겠는데 내 몸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이 노가다를 뛸 그 준비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너네 집에 조상바람이 너무 세다 이거야.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촛불발언이라도 하고 부적이라도 쓰고, 어? 신부적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여유가 되면 조상 한번 풀어주는 굿이라도 하던, 그거는 마음에서 우러나면 하시라고 얘기하고. 근데 지금 상황에 대출금만한 금액에 굿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자기한테는 큰 난관이기 때문에 현재 마음을 좀 다스려라. 그리고 가벼운 알바라도 하면서 적응을 해야 돼. 내가 몇 시에 땡 눈 떠서 정확하게 출근을 해야 되고 몇 시까지 일하고 나와야 되고 그거를 한 달이라도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그래야 네가 사회에 정말 냉혹한 현실에 눈을 뜬다. 난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네 위나 아래로 형제가 없어진 게 나와요. 태아령. 태어나기 전에. 태론, 그러니까. 그럼 형이네, 위로. 아니면 네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밑으로 동생이 됐든 위나 아래나 이게 형제. 그걸로 태아령도 한 명 보이고. 이게 지금 얘기하는데 어깨에 앉아 있어. 아니, 난 귀신을 보는 일이 있어서. 그거에 이제 청춘 객사로 가신 분이 있어요. 이거 할아버지 대수로 나와요, 2대. 이 부분도 있고, 묵은 상문도 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두 명이고, 그리고 윗대에 나 같은 무당이 있어. 나 같은 무당, 무속을 이렇게 섬겼던, 기도하고 발언했던, 무당 조상님도 선명하게 계시니까 이 모든 거를 어른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산소도 5년 전, 10년 전 큰 집에서 만지든 작은 집에서 만지든 만진 건 만진 거야. 응? 근데 그 바람이 너한테 이렇게 일으키는 거지. 왜냐? 네가 예민한 신가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가물이 있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좋은 쪽으로 사회활동으로 풀어나가면 훨씬 더 성공을 빨리 할 수 있어. 두뇌가 명석하기 때문에 관운 이런 것도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좀 신경 써서 제복을 입는 거를 권유하는 거야. 그래서 나랏밥 먹는 제복, 관운, 다시 도전하세요.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할 테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